바로 건너 보이는 아프리카 땅. 그 땅을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 연안을.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도로 돌아오게도 다음에는 거기에 거점을 만들어서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운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드디어 월드컵이 열렸던 남아공하고 거기서 케이프타운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대양이 인도양에 뚫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디아스가 발견했던 이 항로를 따라서 최초로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당시에 포르투갈의 황제로부터 직접 칙명을 받았던 제독 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 마르코 폴로가 일러준 대로 하려 그러면은 아라비아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니까 이 어느 날 해적이 많이 출몰한 겁니다. 소말리아 거기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항로가 있다는 겁니다. 요 인도양 지역에 이제 무역풍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인도 상인들이 몇 사람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이 길 안내를 잡아가지고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아주 빨리 건넜죠. 건너서 도착한 곳이 캘리컷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캘리컷. 인도의 아주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스코다가마는 최초의 상업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상업을 통해서 바스코다가마가 이단한 번의 항해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무려 60배 남았어요. 60배. 그래서 동방과의 교역로가 드디어 트였습니다. 동방과의 교역로가 트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서 바스코다가마가 실제로 눈으로 보인 것은 한번 항해를 하면은 60배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한 번만 항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상업이야말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진, 그래서 작업자족 체제가 깨진 유럽이 먹고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상업이야말로. 그래서 상업에 매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업에 매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물건을 교환을 통해서 동방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게 되면 60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산은 이제 교환을 위한 생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통해서 얻어온 물건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됐어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상업이 개입하게 되면서 드디어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제는 내가 생산하는 것이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산하는 것은 팔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소비하는 부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비하는 이 부는 시장에서 사온 겁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구매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교환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죠, 이제. 교환이 중심이 되게 되면 생산과 소비의 한 개의 단위로 묶여 있던 경제 단위가 쪼개지면서 세 개의 영역으로 갈리게 됩니다. 생산 영역과 교환 영역과 소비 영역, 이렇게 경제 영역이 생산과 소비가 한 개였던 한 개의 영역에서 세 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산의 영역이 이처럼 쪼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분 생산은 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를 만들 때는 인간은 자연 속에 주어져 있는 것에다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연은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노동의 크기가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것을 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비하는 부가 노동과 직접 만나질 못하고 교환을 거쳐야만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노동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부를 생산을 해도 그게 내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해서 부를 많이 생산을 해도 그것이 내가 소비하게 될 부의 크기를 결정짓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억수로 많은 부를 소비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억수로 많은 부를 소비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부를 시장에서 사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과 부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유하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개미가 부자가 되고 배짱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안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우화 속의 개미처럼 부자로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배짱이처럼 땡땡이 쳐도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이제 현실에서 웃음거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